주옥 같은 건강 상식 시간입니다. 변비. 지구촌 곳곳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의사 안주옥입니다. 오늘은 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변비란 음식물이 소화되어 소장, 대장, 직장으로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장에서의 수분 흡수가 너무 많이 되거나 또는 대장 자체의 진액이 부족해서 내용물이 딱딱하게 굳는 상태를 말한다. 대개는 일주일에 3일 이상, 심하면 수십 일 동안 변을 보지 못하는 수도 있다. 또 매일 변을 보더라도 대변이 너무 딱딱하거나 양이 너무 적은 경우 변을 보고 나서도 뒤끝이 개운치 않고 더부룩한 경우도 변비에 속한다. 달리 건강한 사람의 대변은 한 번에 150g 정도로 이것은 달걀 3개가량을 합친 양이다. 그리고 좋은 배변이란 하루에 한 번씩 기분 좋게 변이 배출되고 형태가 있으면서 변 색깔이 황색을 띠면 아주 좋다. 변비는 배변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면 오장육부가 망가지게 된다. 마치 자동차의 배가 구멍이 콱 막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엔진이 제기능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마련이다. 사람도 그와 똑같이 대소변이 시원하게 배출되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이면서 전신 건강을 해치게 된다. 특히 대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면 오장육부의 조화가 깨지면서 전신의 건강도 나빠지고 탁한 기운이 역류해서 얼굴에 여드름이나 뾰루치 같은 피부 트러블이 잘 일어난다. 심한 경우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막지 못하고 두통 증상이 나타나며 식욕부진, 불면증, 요통, 치질 타락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오래 계속될 경우 각종 합병증을 일으키므로 정확한 원인에 따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귀가 순환되지 못해서 오는 기체 변비는 주로 신경이 예민한 사람에게서 생긴다. 일종의 신경성 변비라고 할 수 있으며 대개 사각형 각진 얼굴에 코가 오똑한 여성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귀가 잘 순환되지 않으면서 가슴이 답답하며 아랫배가 아프고 소화불량, 두통, 어깨 결림 등이 나타나면서 변비가 생긴다. 이때 배꼽 아래 1cm 정도 되는 곳을 손으로 눌러보면 통증이 심하게 느껴진다. 기체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은 흔히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몸이 잘 부으면서 배에 덩어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기순환제로 오는 변비에는 사칠당, 전기천향탕, 육미탕, 사마탕 등으로 귀가 잘 돌아가도록 치료하면 된다. 다음에 열이 쌓여서 오는 변비는 체내에 지나치게 열이 쌓이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피부가 건조하고 머리에선 비듬 같은 것이 하얗게 떨어진다. 그리고 입안이 자주 헐고 항상 입술이 바짝 마르며 갈라지기도 한다. 머리가 막지 못한 증상과 함께 변비가 매우 심해지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항상 개운치가 않다. 이때는 체질에 맞게 양력산을 투여해서 예를 제거해야 하는데 꼭 전문의에게 처방을 받도록 한다. 음이란 양에 대비되는 음이로서 음이 허함은 몸에 진액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음이 허한 사람은 대개 체격이 마른 사람이 많다.
우선 음이 허하면 체중이 줄어들고 입이 타면서 식은땀이 난다. 변비 중 엉치가 아프면서 소변이 시원치 않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면서 불면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음이 허해서 오는 변비로 감히 사물탕이나 보험 입기전 등을 투여하면 변비도 풀리고 불편한 증상도 없어진다. 허리가 자꾸 구부러지는 것도 음이 허해서 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같은 처방을 쓰면 매우 좋다. 마지막으로 노인성 변비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는 머리부터 나오지만 나이를 먹고 늦기 시작하면 이와 반대로 다리부터 노쇠 현상이 나타난다. 노인들의 경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대소변이 시원치 않는 것도 그것 때문이다. 노인성 질환의 대부분은 진액이 부족하면서 생기는데 변비 또한 마찬가지다. 변비가 노인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면 낭패를 당하기 쉽다. 변비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점점 소화력을 약해지고 숨도 차면서 기억력이 떨어져 치매 현상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대로 방치만 하지 말고 적절히 치료해야 한다. 노인성 변비에는 노인신기환, 팔물탕, 소풍순기환 등을 체질에 맞게 처방하면 잘 치료된다.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자와 마자인을 같은 양으로 준비해서 가루로 낸 다음 여기에 쌀가루를 넣어 끓인 소마죽. 소마죽이 아주 좋다. 소마죽은 기를 잘 돌게 하고 대변을 잘 나가게 하는데 노인들과 허한 사람들에게는 몸을 보호하면서 변비를 잡을 수 있어 아주 좋은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 참으로 좋은 약들을 정성껏 들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중생당 한방병원 원장 안주혁입니다. 감사합니다.